고양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현직 시장 간 이행각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일산연합회와 공정선거감시단, 행동하는 엄마들, 고양시를 사랑하는 모임과 탄중일 주민대책위원회 등 고양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 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며 관계자 지문대조 등 검찰 수사 협조와 이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 등을 약속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며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최전 시장은 이행각서가 조작된 문건이라며 황교안 전 대표 등을 검찰 고소한 상태입니다.